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퇴생입니다. 자퇴했습니다. 대학교를 깔끔하게 때려쳤습니다. 제가 휴학을 하고 나서 학교를 다시 계속 안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닐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정말로 때려쳤습니다. 사실 제 10대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대학교를 깔끔하게 때려치고 오는 길입니다. 굉장히 성쾌합니다. 제 마음속 짐 후보 2 복학을 때려치고 후보 1은 군대.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갔다 와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학교에 가서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한 썰, 그리고 자퇴한 심정, 그리고 이제 공대생인데 자퇴생으로 바뀌었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채널 이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진지하게 옛날 이야기부터 일단 해보면은, 저는 원래 꿈이 유튜버는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뭐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한국에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었죠. 저는 꿈이 가수, 음악하는 사람이었어. 사실 되게 안 어울리죠? 근데 막 아이돌 이런 건 아니고, 춤을 굉장히 못 춰서 뭐 아이돌 이런 건 아니었고, 브로콜리 너마저, 브로큰 발렌타인, 그다음 뭐 안녕 바다 이런 밴드도 있고, 뭐 노리플라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는 그런 인디 밴드가 되는 게 제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게 지금 이걸 설명해봐 대답해. 수습하는 건 네 특기였잖아. What a great, what a truth. Oh. 아직도 너의 뭐 어쨌든요, 퇴도 않는 꿈을 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노래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화성악도 배우고 미디도 배우고 막 미친듯이 시골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조금 촌동네에서 살았는데 부산이랑 울산이 되게 가까웠어. 그래서 맨날 주말마다 학원 가고 부산까지 서면 이런 데 가갖고 막 노래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디밴드를 하려면 무조건 서울을 가야 돼. 서울을 무조건 가야 돼. 그죠? 뭐 양산에서, 양산천에서 제가 눈부신 양산천이시 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신촌, 홍대로 가야겠구나. 그냥 막연하게 시골에 살았으니까 나는 그 정도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 내가 홍대, 신촌 쪽을 무조건 가야 돼.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서울에 있는, 신촌, 홍대에 있는 대학교로 가는 거야. 그때부터 목표가 이제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 신촌, 홍대에 있는 그 대학교들 중에 무조건 하나는 가겠다라는 목표를 딱 삼고, 사실 연세대를 가고 싶었어요. 뭐 시골이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전형도 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막 끌어올랐죠. 음대를 안 가고 공부해서 그 대학교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느냐면, 일단 첫째로는 방금 봤잖아요, 실력이 막 음대 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실력 아니야.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지 뭐 누가 봐도 와 이게 아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좀 알아주는 음대 예대들은 진짜 천재들만 가는 거예요. 경쟁률이 막 400대1, 500대1.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이 인디밴드로 내가 공연을 하면은 누가 봐줄까, 이게 돈이 안 되겠구나. 난 돈이 좋은데 돈이 안 되겠고, 제가 막 이 실력으로 인디밴드를 했다면은 한 달에 한 7만 5천원 벌었을 것 같아. 라면도 못 사먹어. 그때부터 이제 제 목표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대를 잡았어. 왜냐면 전화기 취직이 잘 되잖아. 그냥 안전빵으로 학교는 공대 가서 내가 밴드 생활을 열심히 막 20살 때 하다가 만약에 내가 7만 5천원 벌어서 도저히 못해먹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으면 취직할 수 있는 동벌 국리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내 꿈에 올인하겠다. 현실적인 이 보험과 꿈을 같이 동시에 잡으려면 내가 공대를 가야겠고, 마음먹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기 싫다, 막 공부가 재미없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명확한 목표가 뚜렷하면은 공부가 진짜 재밌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 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 보험, 이 서강대 기획가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한 달에 7만 5천원 벌고 평생 살아야 된다. 뭔가 이런 마음속에 복잡한 두려움과 그런 심리 때문에 공부를 진짜 재밌고 열심히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중학교 때 음악도 열심히 배우지만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내 인생은 하루 세끼 라면이다. 그 다음에 7만 5천원이면 월세도 없으니까 평생 엄마한테 용돈 받아 살거나? 서울역이다. 정말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한 5년, 6년의 시간이 흐르고 딱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창 싸이월드에서 전부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활동하는, 그때는 이름이 페북스타였죠. 사실은 크리에이터라는 말도 없었어요. BJ 페북스타인데, 아프리카 방송도 사실 살면서 거의 몇 번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관심을 딱 가지게 돼요. 왜냐? 야,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음악하면서도 돈 벌 수 있겠다, 왠지 그런 자신감이 들었어. 왠지 내가 일단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동영상 창작물을 열심히 만들어서 유명해지면은 내가 눈부신 양산천을 불러도 누군가는 봐줄 사람이 생기겠구나. 야, 이거다 하고 머릿속에 유레카가 빡 떠올랐죠. 그래? 음악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 아니 그래요, 뭐 사실 성공은 제 목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았고 노래 만들고 친구들이랑 밴드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계속 하려면 돈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음악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는 거. 그 마음 하나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대학교를 가야 내가 뭐 20살 때 음악을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학교 동아리 밴드 정도만 하고 다 접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겼어. 고등학교 때 야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잡고 있었던 연세대의 목표를 접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동시에 하면은 연세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하지 않으면 서울에 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목표를 이제 조금 낮췄죠. 사실 뭐 서강대가 연세대에 그렇게 뒤처진 학교는 아니에요. 목표를 그러면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대 요 정도로 서울시립대도 하나 넣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공부에 인생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유튜브랑 페이스북을 하자 요런 심정으로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영상들을 찍었죠. 친구들이랑 막 이제 학교 쉬는 시간에 의논해가지고 판치기 하는 영상. 여기 딱 판치기. 남자들의 승부를 건 자존심. 화이팅! 화이팅! 이야! 이게 뭔 영상이야? 이게 무슨 영상이야 도대체? 이 영상이? 제가 그때 얼굴이 좀 반반해서 그런지 좋아요가 한 2-3만 개씩 박히기 시작.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그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없었으니까 거의 몇 명 없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 20명 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 영상 올릴 때 페이스북에서 영상 올리던 분들이 스타유씨씨 분들하고 우쏘고택님, 선바영님 느낌적인 느낌, 승원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되게 유명하셨던 분들은 씬님, 준호형, 재혁이형, 섭이형, 대도서관님, 양띵악어님, 릴마블 스팀보이님, 허팝님 한 요정도? 요정도가 기억이 나네. 많은 BJ분들이 있었지만은 게임이 아닌 일상영상이나 뭐 개그영상 올리는 채널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이제 이 20% 제 인생의 20%를 이 영상 UCC 만드는 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생각보다. 제가 열심히 막 영상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이랬던 게 너무 좋았어. 야, 알고 보니까 나는 음악하는 밴드하는 게 좋았던 게 아니고 사실 그냥 관종이 아니었을까. 공연하고 막 사람들 박수 받고 환호 받는 게 좋아서 음악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채널 이름이 남고딩의 흔한 일상. 아 그냥 고등학생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모습들 뭐 공감 영상들 일상 영상 만들어 보자 한 생각으로 휴대폰 비바 비디오 뭐 이런 걸로 편집하고 올리고 그랬었는데 아 너무 재밌게 했었어. 부산 시내 나가면 막 한 3,000명 중 한 명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한 명이 오! 남고딩의 흔한 일상 변승주 아니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괜히 맞아요 저요. TV 방송도 나갔어. 어쩌다 보니까 유명 SNS 크리에이터 변승주로 TVN에서 어쩌다가 주말에 이제 제가 토일을 항상 거의 고등학교 때 서울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이제 비디오 빌리지 회사에서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받고 회사에서 시험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제 항상 이제 양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던 와중에 기차를 한번 거꾸로 타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울산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역에서 행신역으로 가는 KTX를 탔어. 근데 그게 막차였어. 미쳐버린 거지. 서울에서 내일 학교로 가야 되는데 혼자 나와버렸어. 내일 아침 새벽 기차를 타고 가면 갈 수는 있었지만은 그때 너무 당황해버린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등학교 2학년인 작고 조그만 내가 갑자기 서울에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갖고 나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학교 못 갈 것 같다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서울에 하루에 더 있고 싶었던 거지 그냥 뭔가. 기차 거꾸로 탄 김에 이게 운명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다음날에 친구가 TVN의 어떤 프로그램 학생들끼리 나와서 이야기하는 포럼 프로그램 오디션을 간대. 그 같이 따라가지. 같이 따라갔는데 그 작가님이 갑자기 일로 오시더니 그 혹시 학생도 오디션 볼 생각 없어? 이러는 거야. 아침 한 10시쯤이었는데 약간 얼떨떨했지. TV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별 이거 왠지 이거 하면은 뭔가 좀 페이스북 유튜브 팔로워도 좀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작가님한테 딱 갔는데 이제 자기 스펙을 적어볼래. 그래 내가 딱 적었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 뭐 이런 거 뽑혔었거든요. 뭐 학생회장이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뭐 10몇만 명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사투리 쓰고 그런 거 쓰니까 작가님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 괜찮은 방송 소재인데? 진행시켜. 바로 갔죠? 바로 오디션장으로 갑니다. 오디션장에 이제 PD님이 딱 앉아있고 원탁 테이블 같은데 한 8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뭐 나라 문제, 뭐 저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말했어요. 나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말했어. 뭐 저출산 같은 문제는 국가에서 애를 낳을 때 돈을 많이 주면은 개땡큐입니다. 이 사회 문제를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어른들이 풀어보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했던 말 중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 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 국영수 사과를 제외하고 실제로 세상에 갔을 때 배울 수 있는 어떤 거 있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작가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직장 가면 인턴 생활을 1-2년만 커피 타고 프린트만 한다고 들었다. 그럼 학교에서 커피 타고 프린트 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작가님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열차 잘못한 것 때문에 TVN에 나와가지고 막 정영돈 삼촌, 막 서장훈 삼촌, 김성주 아나운서님, 막 신아영 아나운서님 이런 분들이 막 방송을 막 이렇게 야
막 그 꿈 같은 그냥 일반인이었던 제가 동영상 이거 막 판치기 하는 동영상 몇 개 찍어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갔어.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서 주변에 편의점 우리 집에서 걸어가서 30분 걸어가야 되는 거인데 그런 시골에서 갑자기 판치기 하는 동영상 찍더니 TVN에 나왔어. 유명한 사람들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 팔로우도 많이 늘고 또 그 직업에 대한 흥미도 한층 더 상승했어. 전문가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고 재밌더라고. 그렇게 세월이 또 흘러서 고등학교 3학년 말 이제 서강대학교 합격 발표를 딱 받았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음악을 해야 되나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해야 되나. 그때쯤에 제가 첫 광고를 받게 돼요. 첫 광고를 받았는데 그게 쿠팡 광고야. 쿠팡이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처음 들어오는 그런 단계였는데 쿠팡 한 명 가입하면 나한테 5,000원을 준대. 내가 어떤 영상이나 글을 만들어서 쿠팡을 한 사람 가입시키면 5,000원 준다. 그게 그냥 다단계. 어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가입시켜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쿠팡에 이벤트가 있었어. 가입하게 한 사람한테는 5,000원을 주고 가입한 사람한테 피자를 공짜로 준다.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미스터 피자 한 판을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겁나 맛있게 먹으면서 거기 피자 맛있는 사진들을 한 10장을 딱 같이 올리고 쿠팡 가입하면은 5,000원 아니 이 말 안 했지. 쿠팡 가입하면은 님들한테 피자 한 판 준대요. 이랬던 2,500명이 가입했어. 계산이 잘 안 되죠. 5,000 곱하기 2,500. 1,200만 원. 피자를 먹었더니 통장에 1,200. 이게 나의 길이구나. 이게 나의 평생 길이고 이게 나의 천직이고 나의 사후세계구나. 그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750만 원 깔끔하게 빡 떼드리고 전 앞으로 유튜버라는 직업을 할 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래 너무 좋다. 허락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으로 이제 맥북 사고 카메라 사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가서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독자가 한 만 명 정도였어요. 이제 학교를 1, 2, 3교시 연강을 5일 동안 들었어.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몰랐죠. 그럼 12시에 학교 끝나고 비디오 빌리지 회사 강남에 가가지고 2시부터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하면은 그리고 내일 뭐 찍을지 생각하면 한 저녁 12시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고 7시에 일어나서 다시 학교 가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살았는데 죽겠더라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제 무릎에까지 멍이 들었어. 학점이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1.7이 나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냥 평균 25점 정도 받은 거예요 그냥.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러다가 내가 유튜브도 안 되겠고 학교도 이러다가 퇴학당해야겠고 그때 1.7 정도 3, 4번 받으면 학교를 퇴학당했어요. 학사 경고 3번.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바로 했죠. 살짝 걱정이 됐어. 왠지 휴학한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뭘 아실 것 같아서 휴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고 아빠한테 아빠 진짜 도저히 너무 이거 못하겠는데 유튜브라는 직업을 진짜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한 1년 정도만 휴학하면 안 될까요? 살짝 걱정하면서 했는데 아빠가 니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 시컷. 아들이 지금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니 알아서 해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멋진 아빠가 어딨습니까? 자율성을 키워주시. 사실 그때 좀 살짝 서운했어. 나 다리 밑에도 주워온 자식인가 어떻게 아들이 휴학을 대학 휴학을 1학년 1학기 한다는데 니 알아서 해라. 굉장히 멋있는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제 2016년 8월부터 저는 전업 유튜버가 됐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내가 가졌던 신념. 서강대학교 기계과대 동기들 중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동기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놈. 전교 1등 동기보다 열심히 하면 내가 그 동기만큼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 난 무조건 100만 찍을 수 있다. 내가 학업에선 뒤처지지만 내가 유튜버라는 이 분야에서는 내가 서강대학교 전교 1등 하는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짜 유튜브를 했었어. 그렇게 하니까 딱 두 달 만에 만 명이었던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촬영하고 씻고 촬영하고 씻었어요. 항상 그래서 머리가 떡져 있었는데 촬영하고 씻고 편집하고 내일 뭐 찍을지 생각하고 하나 잠시 봤다가 저녁에 영화 한 편 보고 자고 요 생활을 한 400일 정도 했어. 제가 그때쯤에는 취미도 아무것도 없고 바깥에 집도 거의 안 나갔고 촬영할 때 빼고는 거의 데이트도 안 갔고 하나한테 참 항상 고맙죠 그런 부분은. 그 생활을 2016년 8월부터 한 17년 한 10월까지 딱 하니까 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더라고. 그때는 전 거의 뭐 기억도 없어요. 정말 너무 100만 찍겠다는 목표에 딱 몰두돼갖고 기억도 거의 안 나. 이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너무 기계적으로 사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 그냥.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공돌이들이 아 너무 재밌어요 대생님 하는 게 그냥 너무 재밌어서 미친 듯이 딱 그렇게 사니까 100만 명이 딱 돼. 수익도 생기고 어? 이거 나 학교 안 가도 되겠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지금 학교 가기? 몇 년 더 해보면 안 될까? 몇 년 더 해보면 안 될까? 하다가 지금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제가 말 주변이 막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이 막 그렇게 막 노잼봇 형님처럼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저를 그냥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항상 재밌게 즐기려고 노력해주시고 사실 뭐 재미없는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려고 항상 노력해주신 우리 공두리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너무 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제 불탄 20대 청춘을 모두 바친 이 유튜브 그 5년을 항상 저랑 함께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맨날 촬영했고 맨날 올렸으니까 제 인생 제 20대 청춘 모두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 거예요. 진짜 다 소중한 제 20대 청춘의 친구들인 거죠. 저는 진짜 정신없이 행복했는데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 그 5년이 정말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즐거우실 수 있게 제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월들이 지나서 자퇴를 하게 됐는데 뭐 아쉽거나 한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대학교는 애초에 제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을 올라오기 위한 수단이었지 제 목적지가 아니었고 제 새로운 목적지를 찾았기 때문에 제 새로운 거처를 찾았기 때문에 자퇴에 대한 아쉬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제가 지금 7학기가 남았거든요. 제가 뭐 한 2학기 남았으면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죠. 근데 제가 7학기를 남았는데 3년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학교를 졸업 못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 못 올려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나 이제 학교 가야 돼서 너네 안녕 이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하나도 없고 제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직장, 제 취미, 제 일상은 여러분들밖에 안 남았어요. 이 유튜브 채널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인생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저 유튜브 때려치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제 자퇴 썰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자퇴를 했으니까 공대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채널 이름을 자퇴생 변승주로 바꿀까 잠시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 대생형, 대생형, 공대생 형님 막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퇴생형, 퇴생형, 자퇴생 형님 이렇게 부르면 너무 이상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채널 이름은 공대생 변승주로 유지하겠습니다. 아니 뭐 더 좋은 채널 이름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되겠는데 채널 이름은 공대생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공대생이었던 것 변승주로 뭐 바꾸던가 공대생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전 대한민국 모두에 있는 공대생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대생이 아니지만 공대생 전 공대생으로서 공대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대생 아닌 공대생 홍철 없는 홍철팀 공대생 아닌 공대생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당분간 제 남은 인생을. 뭐 채널 이름 더 좋은 거 있으면 뭐 추천해 주십시오. 뭐 태생형도 좋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좋다면 뭐든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인생이 사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가 뭐 17살 18살 지금 17살 18살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꿈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저도 몰랐고 부모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인생이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뭐가 안 풀리고 힘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으로 집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그 도착지에도 다른 무언가 있었어요. TVN 방송 출연이라는 다른 무언가 있었고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지만 항상 노력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로 도착하더라도 좋은 목적지 정말 행복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목적지가 없다 내 꿈엔 꿈과 점점 멀어진다 이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든 취미든 뭐 음악이든 그림이든 예술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지에 도착해 계실 겁니다. 정말로 그 전제 조건 이거죠. 운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언제나 열심히 살아야 된다. 공부가 하기 싫으면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하셔야 게임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 열심히 하면 뭐 스트리머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뭐든 열심히 하고 살면 좋겠다. 우리 공돌이 분들 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제 광고 좀 주십시오. 뭐 예술가가 돼서 공연을 한다 그럼 공연 광고도 주시고 대기업에 들어가셨다 그럼 또 이제 마케팅팀 들어가셔가지고 또 광고도 좀 주시고 아니 공대생이랑 크리에이터가 참 광고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고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힘든 일 있으면 DM 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답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는 크리에이터 공대생 변승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